예, 오늘 아침에 텃밭에 작물들을 물 주고 오늘 닭장에 왔습니다. 2주 전에 2주 전에 제가 끙이 부화돼서 새끼가 부화된 과정을 동영상에 한두번 올린 적이 있습니다. 그때 그 마을의 아재가 마늘밭에서 끙 알이 있다고 해서 제가 현장에 가서 취재하면서 끙 알을 가지고 가서 닭 어미한테 옮겨줘서 그 뒤에 그끙끙 알에서 부화돼서 닭이 끙 새끼를 키우고 있습니다. 지금 한 2주 조금 넘었는데 먹이를 주려고 오늘 왔는데, 오늘 그 중간 과정을 한번 취재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는 병아리가 나온 지가 한 4월 됐습니다. 4월 됐고, 여기 보시면은, 병아리도 제가 이제 먹이를 줘야 되는데, 이 병아리가 달걀 으깨에서 먹는 모습하고, 끙 새끼가 먹이 먹는 모습하고, 제가 두 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일단, 여기는 닫아놓고, 끙 새끼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새끼가 먹는 달걀 으깬 거고요. 이 소매는 들어가. 이거 먹어봐. 지금 여기 끙 새끼는 달걀 삶은 거 노른자하고 흰자를 쪼개서 이래 주면은 잘 먹는데 닭 사료는 현재 잘 먹지 않습니다. 그래서 일단 저는 하루에 달걀 삶은 거한개 정도 제가 먹이를 줍니다. 그 이후에는 제가 이제 닭사료하고 풀하고 이렇게 좀 주려고 생각하고 있는데, 현재로서는 여기 보시면은 이 새끼가 순놈하고 앞놈이 다른지 이 색깔로는 구별이 안 됩니다. 근데 덩치가 큰 것도 있고 덩치가 왜소한 것도 있습니다. 요 놈은 덩치가 조그만하네요.
그 다음에 병아리 산란장을 가보겠습니다. 여기는요, 한 마리가 알을 품고 있습니다. 지금 여기 물통이 물을 다 묻고 물통이 비어 있습니다. 이 물을 갈아줘야 되겠습니다. 이 병아리들은 굉장히 먹이 활동이 활발한데 꿩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. 꿩은 이렇게 활발하게 먹지를 않고 뭐 먹는 둥 마는 둥 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병아리들은 굉장히 활발합니다. 이놈 암탉은 암탉 중에서 왕초 총대장입니다. 얘는 들을 겁을 안 냅니다. 얘가 거느리고 있는 병아리는 8마리. 얘 주위에 있는 다른 암탉들이 겁이 나서 얼씬을 못 합니다. 예, 아까 저 병아리는 아마 쪼는 거 보니까 자기 새끼가 아닌 것 같습니다. 자기 병아리 외에는 먹이를 못 먹게 합니다. 다른 암탉들은 제손 가까이 오지 못하는데, 이 암탉 대장, 이놈만큼은 제손 가까이 옵니다.
이제 꿩 새끼가 이제 먹이 다 먹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예, 깨끗하게 다 먹고 없네요. 야, 이제 니다 먹었잖아. 다 먹었으니까 이제 오지 마. 이제 병아리 데리고 놀아. 예,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.